지리산 천운사입니까? 천운사의 우반대의 우군조사가 산골짜기에 계시다가 가을에 산에서 내리다 보니 둘의 곡식이 누렇게 익었으니까 하도 아름다워서 그 우반대에서 지팽이를 짓고 이렇게 한 시오리 길 내려오셔서 들에 내려오시가지고 어떤 사람의 논 곁을 지내가는데 조가 너무 탐스럽게 익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조를 이렇게 만지는데 좁쌀 세 개가 떨어졌다 그러죠? 근데 이걸 먹으면은 주인에게 허락을 안 받은 음식이니까 도적질이 되고 버리면은 곡식을 괄시한 새로 세세생생에 배고픈 과보를 받는다 이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걸 먹고 그 집에 가서 소노로서를 해주는 게 낫지 곡식을 괄시한 과보로 세세생생 배고픈 과보를 받는 것보다 낫다고 해서 우반조사가 그 손바닥에 떨어진 좁쌀 세 알을 잡수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3년 소노로서를 해줬다 그러죠. 지리산 천운사의 우군조사에게 연결이 된 이야기입니다. 우군, 예, 우군조사라 그러죠. 계셨던 자리가 우반대, 지금도 그 천운사 뒤에 지리산 그 노고당 올라가는 골짜기 우반대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3년을 소노릇을 해주시면서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소가 아니니까 그런 줄 알아라. 너희 집에 와서 내가 3년 동안 살아준다. 너의 좁쌀밭을 지내오다가 하도 좋아서 이렇게 만지는데 본의 아니게 좁쌀 새앗이 떨어졌는데 이걸 먹으면 도적질한 과보가 붙으니까 너희 집에 와서 소를 소노릇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단 내가 좁쌀 알을 새앗을 먹었으니까 3년 동안 너 집에 소노릇을 해주는데 이 소가 영원히 소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3년 후에는 내가 떠난다는 걸 알아라. 내일 너의 밭에 어느 밭 모퉁이에 가면 소가 한 마리 있으니까 그 소를 오양간에 매다가 부려라. 내가 소가 된 거니까 그래라. 단 3년 이상은 안 살 거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꿈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들에 나갔던 사람들이 전부 연락해서 자네 집에 어느 밭 모퉁이에 소가 한 마리 있대. 누구 소인지 언제부터 있는지 아무도 찾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소는 참 좋은 소가 있어. 그걸 가보니까 소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주인은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걸 집에다가 몰아다 놓고서인데 너무 영리하다는 이야기지요. 소가 사람보다 영리해서 걸음을 실어내든지 뭘 하든지 꼭 그 자리 그 자리 가면 걸음을 앞에 저 걸음 저 갖다 놨으니까 여기에 걸음 내릴 자리 그 자리 소가 꼭 그 자리에 가니까 그저 걸음만 내려버리고 짐을 실을 때도 부담이 없고 주인 마음을 먼저 알아가지고 오늘 무슨 일을 한다 어떻게 한다 전부 소가 알아서 해주니까 주인이 그렇게 편안하게 소를 부린 거죠. 근데 처음에 그 꿈에 오시가지고 3년 동안만 너희 집에 산다 이거는 잊어버리고 그 좋은 소가 영리한 좋은 소 자기 집에서도 좋고 온 동네 사람이 칭찬하는 좋은 소 이상한 소 영리한 소를 띠 못하고 근데 하루 새벽에 이렇게 소가 오양간에서 나가는 소 요령이라는 다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놀래서 나와보니까 소가 대문을 나간다는 소리죠. 손으로 대문을 나가니까 그 자리 서 있거라고 워워 하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대로 가는 거고 거리가 많이 떨어졌을 땐 띠 가니까 딱 이제 한 그 요새 같으면 한 10m 정도 거리에서는 더 이상 아무리 뛰어도 그 거리가 단축이 안 되는 거죠. 소가 안 잡히고 소를 잡아야 되겠는데 소가 안 잡히고 그러면서 그 소가 오양간 앞을 지나 대문 바깥에서 똥을 한 무더기 쌓아놓고 가버렸다고 해서 그 동네 지금 그 천운사 앞에 동네 방광이지요. 방광이 천운사 광의면 방광이지요. 소가 마지막에 가면서 똥을 사놓고 가서 그 소에서 방광했다고 해서 그 동네 이름이 그 천운사가 그 앞에 동네가 방광이지요. 예. 그래가지고 소가 나가버리고
그 소를 쫓아서 올라갔는데 우반대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막 헐떡거리고 따라 올라갔는데 한 모퉁이 조금 돌고 나니까 소는 없어져 버리고 바위 위에 어떤 스님이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그러죠. 막 소를 차서 헐떡거리고 뜨르뜨르 하니까 와보라고 소리를 해서 당신 소 찾으러 왔지.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그 쳐다봤죠. 당신 소 저 있네. 소 껍질이 있었다 그러죠. 소 껍질, 벗어놓은 껍질이 있어가지고 내가 3년 전에 너희 집에 갈 때 내가 예언을 했지 않느냐. 내가 3년 전에 너희 밭을 지내가다가 조가 너무 잘 돼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만진다고 만지니까 좁쌀 세 알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걸 버리면은 곡식을 괄시한 죄로 세세생생 배고픈 과부를 받을 거고 이걸 먹으면은 남의 주지 않는 음식을 먹었으니까 곡식을 도적질했으니까 도적질하는 과보로 너희 집에 와서 소노릇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좁쌀 세 알 네 허락 없이 건드리가지고 그 좁쌀 세 알을 먹었으니까 네 음식을 도적 곡식을 도적한 과보로 3년 노릇 소노릇을 해줬으니까 더 이상 용심을 내지 말고 욕심을 내지 말아라. 저것도 네 혼자 갖고 가면 되는데 네 혼자 갖고 가면 빚이 되니까 바다에 가서 버려라. 그래서 그 소의 껍질을 바다에 가서 던진 것이 우무가실, 우무가실이라는 거지, 우무가실. 그런데 서해 안에는 우모가 안 나거든요. 동해 안에 우모가 나지. 우모라는 그 해중식물이 동해 안에 맑은 물에 나지. 서해 안에 탁한 물에는 그게 안 나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천은사 쪽에서 가까운 바다 갔으면 소해안 쪽에 가까운 자리니까 흙탕물 속인데 그 우모라고 하는 그게 왜 동해 안에 와서 나지요? 그런데 이름은 그렇게 붙여요. 그래서 그 소 가죽을 갖다 버린 자리에 난 그 식물이 우모가시레이라 그죠? 우모가시레이. 예. 예. 우모. 털 우모자수. 예. 우모. 보통 우무 우무 하지만 우무가 아니고 우모가시레이. 예.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예. 우반대에 우군조사. 그래서 지금도 그 광의면 방광이다 그러죠. 천은사가 있는 동네를 광의면 방광이 방광 마지막에 그 소가 나가면서 똥을 한 무더기 싸고 간 자리에 방광을 했다서 방광리 그렇죠. 옛날 예적 이야기입니다. 옛날 예적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붙였는지 몰라도 그 일이 어느 때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그 이름들이 붙은 것도 어느 때 이야기인지도 모르는데 뭐 천은사 쪽의 어른들이 그런 말을 붙여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그렇게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반대에 우군조사가 들에 내려오시가지고 남의 좁쌀밭을 지내가다가 하도 좋아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도 좋아서 만져보는데 좁쌀 세 알이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셨고 버리면 세세생생 곡식 괄시한 과보로 배고픈 과보를 받게 되고 그걸 먹으면 주인 임자 없이 훔치는 음식이 되니까 도적질한 과보를 받게 된다. 그래서 차라리 곡식을 괄시한 과보로 세세생생 배고픔을 받는 것보다는 도적질한 음식을 먹고 소노릇을 해주는 게 낫다고 해서 우군조사가 그렇게 해주셨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예. 근데 어떻든 동네 이름은 이상하게도 광의면이죠.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그렇죠. 그 동네가 천은서가 있는 동네가.